이거 지금 자리 제, 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자리 뒤에 아 탱크 아직 덜 잡은 것 같은데요. 시즈먼드 시즈먼드 아직 안 했고. 자 일단 벌처가 많이 보이지 네. 않습니다. 아 오네요. 벌처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노려서 벌처입니다. 벌처 오네요. 마인 매서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아 이게 마인 매서를 못하게 지금 영향이 있어요. 야, 이거 한 방에 훅 가나요? 한 번에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김우승이. 아 스테이지 필드로 위쪽에 있는 탱크 다 묶였고 아래쪽 벌처 어딨나요 벌처. 야 견제를 그렇게 열심히 잘 성공시켜놓고 어 그래도 예 버티긴 버텼습니다. 예 그래도 예 마인을 효율적으로 막아놓지 못한 그 틈을 김민 선수가 잘 파고든 거고 나름 시간은 좀 벌었죠. 김민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제에 휘둘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방금 그 교전에서 탱크 숫자를 못 줄여줬으면 이거는 김윤중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탱크를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한방 공격이 올 때 예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끌어줄 수가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벌처 또 갑니다. 지금 벌처가 본진 지역에서 많이 네. 빠지면서 견제를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교전은 분명히 김윤 선수가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윤중이 제비본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휘둘리던 견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저 벌처만 제거하게 되면 지금 타이밍 자체는 한시 쪽에 넥서스를 펼칠 수 있는 또 타이밍이라서 이거 시간이 점차 흐르면 흐를수록 김기현 선수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김기현 선수는 만약에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벌처 견제는 좋은데 벌처 견제를 가면서 추가적인 확장을 좀 가져가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미 김민우 선수가 2시쪽 멀티를 활성화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시쪽 멀티를 금방 가져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절반 싸움으로 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멀티 숫자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김기현 선수 9시 하단 지역에 있는 멀티만 먹고 네. 공격적으로 아직까지 얻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의 벌처가 병력 간의 충돌은 피해야 됩니다. 예, 아까도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탱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처가 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힘겨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기현 선수도 좀 다급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장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멀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덕 센터 언덕 쪽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자 김기현 선수 일단 병력 다시 한번 모아놨는데 조금 전 교전을 통해서 힘을 못 쓰고 일단 하면 병력을 내줬거든요. 그렇죠. 공기업 방위럽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김기현. 공기업 방위럽에 배슬이 3기가 지금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배슬이 배슬 1기가 스트레스 필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기가 또 가동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EMP가 반드시 돼야 돼요. EMP가 이제는 하이템플러까지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이거 하이템플러 쪽만 EMP 쓰게 되면 어택당만 해도 돼요 김기현. 뒤쪽 다시 한번 EMP 가나요? EMP 어디에 있나요 EMP? 그 전에 배슬 떨구고 그 위에 스톰 이번 팀에서 공격 한기 나왔네. 아 근데 지금 테크가 많아서 그렇죠. 자 지금이 김윤 선수 예 김기현 선수의 기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멀티를 할 때 하더라도 지키고 멀티하는 게 아니라 공격감에서 멀티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김윤중은 한시가 돌아가기 전에 예 최대 고비를 지금 맞은 예, 겁니다. 자 공격살 일단 떨어졌어요. 저 마법 유닛이 딱 지금 부족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죠 지금요. 자 스톰 도움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그 위쪽 스톰을 맞아가면 김기현 가는데요. 스톰은 또 김윤중 스톰 너무 좋네요. 자 벌처를 빠르게 충원해서 랠리 포인트 찍고 자 일단 탱크 골리앗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충원되는 병이 더 와도 네. 아직까지 양이 많지라고 했는데 김윤중은 더욱 뛰어. 분명히 김윤중이 위기라고 할지라도 멀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김윤중의 물량은 금방 충원되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아슬하게 지금 하이템플러가 나와서 사인스톱으로 한번 전진을 저지시키긴 했는데 추가적인 하이템플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한기가 나온 기기인데 네. 이게 만화가 차기 전에 자, 김기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기현. 근데 김기현 선수가 선택할 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라인을 잡고 마인을 촘촘히 매설한 다음에 소수 유닛으로 한시를 격파하는 형태, 이런 형태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하이템플러 때문에. 자 그래서 김기현 선수는 이쪽 쪽을 묶어놓고 병력들을 위쪽으로 보냅니다. 바로 이쪽 지역 마인을 더 매설해야 돼요 지금. 자 마인 매설이 얼마든 확인하면 김윤중은 멀티가 날아가기 전에 센터 뚫어야 됩니다. 야, 언덕 센터 자리... 뚫어야 돼요. 예, 언덕 자리 좋은데요 지금. 자 언덕 쪽 이쪽 쪽도 문제고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마인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 뚫을 수 있거든요 김윤중.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고 들어갈 때예요. 김윤중 갑니까? 일단 EMP 위쪽 다 들어가세요. 자 아래쪽에 질러 몇 개 있고요. 자 뒤쪽에 탱크를 바라보면서 이쪽 방향대로 위쪽으로 보냅니다 김윤중.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의 병력을 김윤중이 각개격파시키는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무너지라 위쪽 여기 스타일리스트 탱크. 결국 아, 이 지역을 밀어낸다고 했을 때 김기현 선수가 늦어지고 있는 멀티
부분이 이제는 압박으로 다가오죠. 결국 멀티 하나 정도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날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곳을 날려도 뒷심이 김기현 선수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상대편이 오지도 못할 만큼 일단 상대편 역시 데미지를 줘야 되는 것이 김기현 선수의 목표거든요. 그 최소한 이지영, 네, 최소한 이지영 넥서스까지는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군요 지금요. 자, 그래서 프로그만 사냥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택한기가 7킬 정도 내놓고, 야 이거 그냥 놔두는데요. 센터 쪽 신경, 센터 쪽 신경 쓰느라 여기 김현 선수가 집중해야 될 때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 일단 셋이 날아갔고 이쪽 쪽 12킬까지 놔뒀어. 12킬까지 한시적 멀티 하나 정도 날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곳 멀티까지 날아가는 건, 아 벌쳐왔네요. 그럼 여기도 날아가면 문제 생기죠 김현주. 아, 여기 또 프로브 다 잡히게 되면은 끝난대요 여기 프로브도요. 경기가 또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요. 프로브 어디 있어요? 그럼 한시인가요? 한시 김현중은? 네. 이거 김현주 선수가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예, 4시점 멀티는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현중은 무조건 10시적에 있는 커맨더 파괴시키러 가야 됩니다. 무조건 파괴를 시켜야 돼. 파괴를 시켜야지 그나마 김현중이 다시 할만해지는 것이지. 자, 김현중 선수 케인하면 147 정도 인구수, 400, 300 정도의 자원량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순간이에요. 양 선수 모두 다 위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0시쪽 끊어야죠. 하지만 김기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1시쪽 끊는데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1시쪽을 끊어야, 예, 두 곳에 지금 멀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나름 할만한 상황 나올 수 있어요. 10시 일단 들어왔습니다 김현중. 예, 여기서 김기현이 수비를 해내게 되면은 김기현이 다시 또 승기 잡는 겁니다. 자, 김기현 선수 어느 정도 수비를 해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서 탱크 하나 따로 가는데요. 일단 메카닉 병력이 03번 방위럽이 됐기 때문에 마법 유닛이 더더욱 중요해졌어요. 김은주 하이템플러를 보유하는 것이, 하이템플러 숫자를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다급해요. 네, 그만큼 뭐 미네랄만 일단 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간만 좀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주 그리고 병력들 생산 다시 한번 중앙적으로 모으는데 역시 자원줄 지금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 네, 지금 급해요. 결국 최후의 전투인데 이게 중앙 하이템플러와 중앙 여유하면 되죠. 중앙 또 올랐어요. 아, 또 그런데 라인 자체가 김기현이 좋아요. 네, 언덕을 잡고 있어서 질럿들이 잘 파고들어야 되고요 지금. 자, 이쪽 쪽은 날릴 수 있습니다만 이병영 저곳이 날아간 만큼, 저곳이 날아간 만큼 김윤중이 이 전투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도 날리고 10시까지 날려야 돼요 김윤중이요. 자, 지금 얼려있는 저 병력도 잡아야 될까, 동시에 10시 쪽에 있는 자원주도 타격을 해야 되고요. 양쪽 다 알아요 지금. 양쪽 다 하게 되면 맞거든요.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줬고요. 아, 경기가 정말 아주 그 흥미진진한, 예, 그런 양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김윤중은 보험이 있다는 거죠. 한시가 네, 이제 김윤중은 한시 믿고 다녀야 돼. 한시 믿고 해야 돼요. 근데 김기현은 10시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원 채취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에 있는 이 병력들 도망가야 됩니다. 김기현 도망가야 돼요. 아, EMP 맞았고. 자, 김기현 선수 그 병력들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김윤중 한시의 힘에, 한시의 힘 김윤중. 자, 한시의 힘으로 마지막 물량을 좀 폭발시켜서 추가 병력들 계속 보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경기가 결국 김윤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와, 그렇게 현란하게 흔들어대는 김기현 선수의 공격을 잘 견뎌내면서, 네, 핵심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SCB를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안마당 쪽에 SCB 더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멈춘 건 아니니까요.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김기현도 자원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김은주도 한시밖에 멀티 자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병력들을 뒤쪽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기현. 네, 자, 김현준 선수, 김기현 선수 한시 멀티가 너무 알짜배기죠. 네, 이런 구도라면은, 네, 어쨌든 뭐 10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지금 김기현 선수에게는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김기현 선수가 이제 한시적 근처로 가거든요. 이제 벌처를 보냅니다. 자, 이쪽 쪽 하지만 다크로도 수련하고 있는 김윤준 선수예요. 자, 이럴 때는 양선수가 약간 헝그리한 상황에서는, 예, 유닛 하나하나 잘 아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당장에는 뭐 김윤 선수 메스타팅 하나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지금 아웃쪽 하단 쪽 미네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아웃쪽 위쪽만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킨다면 지금 당장에는 수급하는 자원은 김기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웃시를 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예, 가만히 있게 되면 김윤 선수 또 시도하고 있는 전공 멀티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여전히 지금 김윤 선수가 좋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더 압박을 한다. 김기현 선수가 오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데 병력의 덩이를 다시 한번 가져봤거든요 김기현. 김윤중은 여기서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은 지금 역러시를 당할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 임해야 됩니다. 아비터는 없어요. 아직 없는 듯 보입니다. 아비터는. 네, 지금 물량은 막상막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메카닉은 업그레이드 돼 있고 김일중은 마법 유닛이 없어요. 지금 마법 유닛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김견 선수 공사막 방 2업. 하지만 프로토스는 아직까지 방어적인 업그레이드가 하나거든요. 토스가 이득이에요. 지금 김기현 선수가 좀 무리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렇게 해주면서 추가 벌처가 간신을 날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지가 어느 정도 좀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김기현 선수의 벌처가 좀 더 만들어졌고, 그렇죠. 아비턴은 좀 전혀 안 나와요. 네, 최소한 한시 앞마당까지만 전진해서 한시 앞마당만 저지를 시키면은 결국에는 자원 밸런스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한시 앞마당 무조건 파괴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요. 김기현 갑니다. 한시 쪽에 게이트웨이를 늘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기현 선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센터 쪽에 그 마인이 올라오는 후속 병력을 끊어주는 역할 지금 해야 되고요. 이게 끊기나요? 일단 하나 데미지로 들어갔고 병력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또다시 프로보세장 탱크 두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죠. 아래쪽에 병력들은 소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야 김윤중 이거 아비터도 없고 하이템플러 보유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비터를 생산을 못하게 계속 지금이에요. 김윤중. 김윤중의 추가 유닛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끊기면서 결국 유닛 자 이제 나와 있는 병력들 하이템플러 안 되죠. 안 됩니다. 양 선수 정말 기가 막히는 나타전도 보여주고 화끈한 싸움도 보여주면서 엎치락 뒤치락 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유지했었던 김현 선수 승리를 거두고 김현중은 그 마법 유닛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너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뭐 김현을 보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간에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너스 리그에서 탄생하는 대박 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공식전에서 그야말로 김기현 선수가 1012 시즌에 3승 6패라는 저조한 성적, 그 누가 위너스 리그에서 김기현 선수가 이런 활약을 보여주려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모습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칸의 김기현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윤준 선수 한 발짝 뒤졌습니다만 김기현이랑 복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칸 박대원이라는 그분에게 김기현 우세한이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너스 리그 지금부터는 내 순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력입니다. 그렇죠. 1, 2라운드 때 박대원 선수가 정말 빛을 발했을 때 김기현 선수 연습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위너스 리그 깜짝 스타 첫 번째 스타 앞으로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드림리그에서의 활약 그대로 지금 위너스 리그에서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마지막에 나와서 뭐 하나의 승기만을 따냈을 뿐이지 충분히 여력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 칸은 얻는 게 맞죠. 물론 뭐 송명 선수의 출전이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허영근 선수의 눈부신 활약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1, 2라운드에 박대훈 선수의 활약이 있었다면 이번에 김기현 선수의 활약을 눈여겨봐달라는 그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칸 차명환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얻는다는 그렇죠. 싱크스도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SS울 오늘 첫 번째부터 허영무 선수에게 두 명의 선수의 두 명의 선수를 잡히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김윤환, 김윤중 팀 내에 추측되는 선수가 투여가 됐습니다만 다 하나의 승리, 하나의 승리로만 끝났거든요. 그렇죠. 좀 이 프로가 아쉬운 부분이 그 SS울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봉 김건현 선수가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일장 선수가 바로 스나이핑으로 나왔는데 조일장까지 패배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좀 아플 것 같고, 그리고 에이스